저와 함께한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배우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면서 레드카펫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45년 초년 영화상은 KBS 유튜브 채널에서 빛나는 스타일 최고의 순간을 씨는 뭐 끊임 있는 연기력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대체불가 여배우고요. 이재훈 씨도 스펙트럼 넓은 연기와 차별화된 매력으로 설득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배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자, 앞에 많은 기자분들께서 새로운 얼굴 두 MC를 기다리셨는데요. 양쪽으로 넓게 기자분들 펼쳐 계시니까요. 먼저 가운데 또 왼쪽 오른쪽 시선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네, 손 인사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분,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실까요?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 향해서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두 분이 청룡영화상과도 인연이 깊은데, 아, 한지민 씨는 미스백에서 아, 울림 있는 연기를 선보이면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이재훈 씨는 파수꾼을 통해서 신인 남우상을 수상하면서 피부로의 괴물 신인으로 주목받았죠. 네, 저기 맨 왼쪽에도 기자님들 계십니다. 네, 왼쪽을 향해서 몸을 살짝 틀어주시고요. 네, 인사드립니다. 청룡영화상의 새 얼굴.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청룡 영화상도 많은 관심과 애정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MC 두 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청룡의 새 얼굴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 45회 청룡 영화상에 이렇게 MC를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고, 지금 한지민 선배님과 굉장히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주어진 자리만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 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민 씨도 소감을 드릴게요. 네, 제가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영화상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김민 선배님께서 떠보는 동안 전통과 가치를 너무 잘 이어서 해오시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부담스럽지만 재훈 씨와 함께 힘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이제 MC로서 두 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이전에 평소에 서로가 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첫인상도 좋고요. 어떠셨을까요, 먼저?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봐왔던 재훈 씨의 모습은 워낙 연기도 열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잘 해내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못했었는데 청룡영화상 MC로 처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특별한 것 같고 이거는 계기로 작품 속에서도 꼭 만나보길 소망합니다. 네, 이재훈 씨 얘기도 들어볼게요.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또 실제로 뵈니까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고 싶어요. 오늘 같이 아름다운 밤에 또 잘 어울리는 네, 두 MC입니다. 네, 또 이재훈 씨는 이번에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셨어요.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떨리는데 그것보다 오늘 MC의 이 자리를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뭐 믿고 보는 MC 두 분 믿고 가고요. 사실은 지난 청룡에서 이재훈 씨가 구교환 씨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번에 함께 작품을 했거든요. 네. 혹시 한지민 씨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연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 러브콜을 보내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도 탈주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재훈 씨와 함께 먼저 해보고 싶고요. 저도 구교환 씨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 구교환 씨가 인기 만점입니다. 그 전에 MC로서 호흡은 오늘 맞추니까 연기로도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 45회 청룡 영화상을 시작으로 새 얼굴이 되신 두 분 명품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안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등장하는 배우 바로 권유리 씨.